아닙니까? 리타의 미니카. 뒷모습. 앞부분. 리타의 곰의 이빨. 귀 두 개. 리타의 미니카. 리타의 미니카. 리타의 미니카는 빨간색 종이 한 장, 두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리타의 미니카는 빨간색 종이 두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모난 색종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길쭉한 색종이가 필요해요. 잘라서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를 네모 접기 반으로 접어주세요. 또 한 장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반으로 접은 거를 잘라주세요. 두 장, 또 나머지 한 장을 잘라볼게요. 가위 할 때 손 조심하세요. 두 장, 두 장 만들어졌으면 테이프로 연결해서 길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두고 두 장을 반반을 흰색이 보이게 하고 테이프로 붙일게요. 테이프로 붙여서 필요없는 테이프는 잘라서 버려주세요. 한 장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두고 또 반반 색종이를 흰색이 보이게 하고 붙여서 테이프로 붙여볼게요. 테이프로 붙여서 가위로 필요없는 테이프를 잘라내고 길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당구 이마가 필요한 거는 20cm예요. 20cm라서 10cm 자의 10cm 자의 10cm를 지금 테이프 붙인 그 중심선에 딱 두고 10cm니까 0에서 10, 10에서 20cm 10cm를 중심에 두었으니까 왼쪽도 10cm 떨어지고 오른쪽도 10cm 떨어진 곳에 체크한 부분에 연필로 그려주고 또 다른 한 장도 자의 10cm 부분은 종이의 중심에 테이프 붙인 곳에 두고 왼쪽으로 10cm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10cm 떨어져서 총 20cm의 종이를 만들게요. 표시한 곳에 자로 선을 그어주고 선을 그어놓은 자리를 가위로 자를게요. 필요 없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서 버릴게요. 하나 완성. 또 20cm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필요 없는 종이는 버릴게요. 나중에 다른 데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가로가 20cm 색종이 두 장을 준비했으면
2타의 미니카를 만들어 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양 끝에 X표 표시를 만들게요. 세모접기를 한번 해서 펴서 반대쪽으로 또 세모접기를 해주세요. 펴서 X표가 생겼어요. 이쪽도 세모를 접어서 이쪽도 펴서 또 세모를 반대 방향으로 또 한 번 접어서 양쪽에 X표가 생겼으면 보조선을 접기 위해서 보조선은 뒤로 이렇게 돌려서 뒤쪽에다 보조선을 접는 거예요. 세로로 이렇게 하고 X가 있는 중심에 맞춰서 가로로 선을 하나 접어주세요. 돌려서 X표가 있는 중심에 딱 맞춰서 가로로 선을 하나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보조선이기 때문에 펴주고 원상태로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원상태로 돌려주세요. 여기까지가 완료예요. 그러면 두 손을 사용해서 X표가 아닌 보조선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고 다른 손으로 꽉 눌러주면 세모가 접혀요. 이쪽도 X표가 아닌 보조선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고 다른 손으로 꽉 눌러주면 세모가 생겨요. 세모 두 개 양쪽에 생겼어요. 방구이모 미니카 접을 때 기본 접는 방법이 여기까지예요. 기본 스타일.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여기 흰색 부분에 흰색으로 해도 되는데 검정색으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래야지 여기 검정색이 들어가서 더 예뻐요. 우선 검정색은 못쓰는 검정색 종이, 못쓰는 색종이를 여기다 딱 대고 크기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체크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체크를 했어요. 못쓰는 검정색 종이. 그 다음에 그 체크한 선에 맞춰서 가로로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게요. 못 쓰는 종이 한 장에다가 두고 풀로 붙여서 검정색 부분을 흰색에다가 검정색 부분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접어볼게요. 이렇게 세모가 두 개 있고 검정색을 붙였으면 뒤로 돌려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었으면 내려서 지금 접은 중심선에 맞춰서 또 한 번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됐으면 그 위쪽도 똑같이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었으면 뒤로 돌려서 니타 미니카의 앞쪽, 니타 미니카의 뒤쪽이에요. 앞쪽을 꽃갈 삼각형을 접을 건데 중심에 선이 없으니까 한번
뾰족한 부분을 위로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원 상태로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중심선이 생겼죠? 그 중심선에 맞춰서 작은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쪽도 접었으면 위쪽도 작은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열어서 이쪽을 이렇게 다시 접을 건데 여기 미니카의 앞쪽에 뾰족한 부분의 반 정도 되는 부분부터 중심선이 있었던 그 선이 있는 부분까지 딱 이렇게 만나게 접어주고 펴서 위에 쪽도 여기 미니카의 뾰족한 부분의 반 정도 부분부터 여기 손으로 이렇게 엄지손으로 딱 누르고 중심선까지 대각선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펴서 원 상태로 아까 있었던 중심선에 맞힌 꽃갈 삼각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여기가 입체로 되는 거예요. 입체로, 그 다음에 반으로 접으면 완성인데 앞에 꽃갈 삼각형 부분을 살짝 들어서 뒷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맞춰보고 잘 맞는 것 같다 하면 이렇게 덮어서 자연스럽게 뒷부분을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살짝 들어서 미니카의 앞쪽 꽃갈 삼각형을 일로 하나하나씩 넣어주고 완성! 짠! 뒷모습 완성! 완성된 미니카는 여기다 둘게요. 여기다 두고 이제 날개를 만들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똑같이 방구이모 미니카 만들 때 접는 기본 양쪽 끝에 X표를 접어주세요. 세모 반대로 세모 이쪽도 세모 반대로 세모 양 끝에 X표가 생겼으면 보조선을 접기 위해서 뒤로 돌려주세요. 세로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X표의 중심을 지나가는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고요. 돌려서 반대쪽도 X표를 지나가는 중심선을 가로로 이렇게 하나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펴주세요. 펴주는데 이거는 보조선이기 때문에 뒤로 돌려서 원 상태로 돌려주는 게 여기까지가 완료예요. 이렇게 됐으면 두 손을 이용해서 X표가 아니고 보조선을 이렇게 가운데로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고 다른 손으로 세모가 생겨요. 다시 해볼게요. 두 손을 사용해서 X표가 아니고 보조선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고 반대 손으로 꽉 누르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됐으면 뒤로 돌려서 반으로 위에를 한번 접을게요.
다음에 한번 펴서 볼까요? 이 상태. 세모가 두 개 있고 여기 접힌 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검정색을 넣고 싶어요. 못 쓰는 검정색으로. 못 쓰는 검정색. 이 밑부분. 이 흰색의 밑부분 반만 검정색으로 붙이고 싶어요.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가위로 표시한 선. 내가 그냥 필요한 만큼 대충 표시한 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도 필요 없는 쪽 표시를 해서 못 쓰는 색종이를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만들고 필요 없는 색종이에다가 두고 풀을 붙일게요. 부분은 밑에 쪽에다가 풀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다시 이렇게 뒤로 돌려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봐 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중심선에 맞춰서 앞부분에 꽃갈삼각형 두 개, 뒷부분에 꽃갈삼각형 두 개를 접을 거예요. 중심에 맞춰서 꽃갈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요. 여기 선에 맞춰서 아래쪽도 했으면 위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뒤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삼각형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아래쪽도 했으면 위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꽃갈삼각형을 접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피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접은 꽃갈삼각형 두 개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렇게 꽃갈삼각형을 그대로 두고 접고 여기 여유분이 남아요. 옆에서 보면 이 여유분을 이쪽 한쪽으로 눕혀주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세모 툭 튀어나온 부분 그대로 접힌 선을 그대로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부분이 남아요. 남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눕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도 여기 날개 부분을 이쪽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완성됐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으면 거의 완성인데 이 검정색 부분이 세모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여기 뾰족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서 뒤로 돌린 상태에서 이 검정색 뾰족한 부분을 뾰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가로로 이렇게 조금 세모를 접어서 여기를 뭉툭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 뾰족한 부분, 이 뾰족한 부분을 반으로 접을 건데 우선 이렇게 뒤로 돌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여기 뾰족한 부분을 여기 빨간색 부분까지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쪽도 돌려서 이 빨간색 세모의 뾰족한 부분을 여기 끝에 맞춰서 세모를 접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어요.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만든 미니카랑 합체를 해볼게요. 네! 열어서 이렇게 했고, 검정색 있는 부분이 저 꼬리로 가게 이렇게 넣고, 사이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뒤에 미니카를 접어주고, 앞에 꼬끌 삼각형 세모 부분에 이걸 들어서 사이에다 껴주는 거예요. 이쪽도 들어서 껴주고, 짠! 완성! 짠! 니타의 미니카 완성! 그런데 여기는 니타 곰의 귀가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 뾰족한 부분, 여기, 여기 이렇게 세모로 뒤로 접을 건데, 이렇게 여기 세로로 접힌 선의 끝부분이 딱 만나게, 이렇게 끝부분이 접힌 선에 되게 딱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쪽도 뾰족한 부분, 여기 여기 귀퉁이, 빨간과 검정이 만난 이 귀퉁이부터 이렇게 세모로 접는데, 이 날개의 뾰족한 부분이 세로에 접힌 선에 일치가 되게 접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상태로 접어보고 뒤로 돌려볼게요. 지금은 귀 부분을 접은 거예요. 짠! 완성! 니타의 미니카 앞부분, 니타의 곰의 이빨, 귀, 니타의 미니카 두 개 완성. 여기까지 만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